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태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태국은 인구의 95%가 불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5%도 이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태국 동북부에 있는 암나짜런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역들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계시는 배완수 하상님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아주 귀한 찬양으로 함께하실 찬양 사역자님을 모셨는데 배아은 자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배아은 자매님 오늘 처음 뵙는데요. 네, 처음입니다. 네. 7천 미라클 가족분들께 직접 네. 본인 소개해 주시면 더 반가워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세담이 세이 두 아들의 엄마이자 또 CCM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배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찬양 사역하시면서 해외 선교지 같은 곳들도 많이 돌아다니실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많이는 못 가봤고요. 또 정말 감사하게도 태국에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감사하면서 즐겁게 또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태국에 선교를 몇 번 다녀왔는데 태국이라는 곳이 사실은 선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네. 곳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태국 배완수 선교사님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신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했지만 동남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식민지 경험 없이 독립을 지켜왔다. 그만큼 인구의 95%가 믿는 불교가 국가 운영 철학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수도 방콕에서 북동쪽 방향, 차로 9시간 떨어진 암나짜런시. 30만 인구가 사는 이곳에 유일한 한국인 선교사 가정이 있다. 이제 성도들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 예배 차량 운행 첫 번째 성도는 시각 장애를 가진 위라이 형제다. 사완디캄 쿤 위라이. 사바이디마이 캡탄 카울 엘리양 캡. 영원히 캡. 마을 전도에서 만나 전도된 위라이 형제. 주일 예배에 단정하게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깔끔히 단장한다. 이런 위라이 형제에게 늘 눈이 되어주며 차량까지 조심조심 안내하는 배완수 선교사. 시고 1, 2, 3, 4, 6, 7, 8. 어느새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된 위라이 형제다. 그렇게 대화하며 도착한 다음 집은 얼마 전 큰 슬픔을 겪은 시안 형제 집. 목회자로의 헌신을 다짐했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지만 시안 형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있다. 차 안에서 성도들의 은혜의 고백이 이어지지만 어느새 예배 시간이 다가오기에 배완수 선교사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데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없어요. 30분, 40분. 우리 성도 데리고 오고 하는 게 전쟁이네요. 전쟁. 예배 시간은 다가오지.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그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도착한 교회.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린 후 조금씩 현장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위라이 형제를 위해 주변의 성도들이 함께 섬겨주며 예수님의 사랑 속에 성찬식이 진행되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형식이야 어떻든 예배를 사모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길 함께 기도한다. 그렇게 어른들 예배를 마치면 아내 하상님 선교사를 중심으로 바로 다음 세대 예배로 이어진다. 이렇게 배완수 선교사 내외는 암나짜론 교회를 통해 지역의 다음 세대까지 품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공산권 선교를 꿈꾸던 배완수 하상님 선교사 가정은 2007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태국으로 파송받았다. 현지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노방전도 사역부터 시작했고 태국 교육대학교에서 한국어 외래 강사로 교수 숙소에서 개척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 우번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하고 2018년 이곳 암나짜론에 교회를 개척했다. 뿐만 아니라 태국 교회들의 LED 십자가를 보급하고 자연재해로 어려운 곳곳을 찾아 섬김은 물론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신학교 사역까지 이어오며 복음의 통로를 확장하고 있다. 오늘은 나떼 마을 전도에 나섰다. 오, 사와디캅. 메데체 간난. 이른이 넘은 암나짜론 교회 뿌라쭈압 전도사까지 동행한 마을 전도. 태국인들의 특성상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기에 전도할 때에도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지만 막상 복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온 배완수 선교사 내외에게 조금씩 그 열매가 보여지고 있는데 나떼 마을 열매 중 하나인 타위 자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 영혼이 복음을 접하며 전기가 없던 마을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 전기가 들어오길 기도하고 일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구하며 받은 응답들도 고백한다. 예수의 이름을 모르던 이들이 영접 기도까지 받는 귀한 변화들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다. 다음 날 오늘도 차량 한가득 신학 서적들이 실린다. 책들이 제 오늘 저하고 같이 여행할 책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이제 모아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제 기독교 서점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또 이용하기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제가 저는 이제 이동 도서관 이제 차량한테 구입해서 이동 도서관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신학교에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네, 김호대 신학교에 다 기증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암나짜론시에서 약 350km 떨어진 태국 동북부 북쪽 우돈타니의 디모데 신학교로 향한다. 장거리 운전 후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구해온 신학 서적들을 옮기는 일. 기독교 서적이 귀한 태국에서 신학생들에게 아직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못내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새로운 신학책을 읽을 기대에 벌써 설레는 모습이다. 아멘 아멘 아멘. 배완수 하상님 선교사 내외는 이곳 우돈타니 디모데 신학교에서 태국의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섬기고 있다.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난 후 다음 세대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형제. 건물 설계도를 만드는 기술로 직접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형제. 조부모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형제 등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태국을 복음으로 물들일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동북부지역을 태국 이산지역이라고 하는데 태국 이산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그 멀리 태국교의 미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자를 소용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는 태국. 그중 북동쪽 암나짜른 시에서 유일한 외국인 선교사로 배완수 하상님 선교사 내외는 하나님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까지 섬기고 있다. 쉽지 않은 사역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초월해 현지 교회에 LED 십자가를 세워주고 신학생들까지 돌보는 그 모든 섬김들 위해 하나님의 채우심이 함께 하시길, 그 헌신을 통해 태국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주시길 함께 기도한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드리고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지체들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답답함 가운데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태국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우리 배완수 선교사님 내외부는 무려 14년 2개월을 한결같이 섬기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교회를 개척한 게 2007년이어서 목사님 그 선교지로 가신 거하고 막 거의 똑같은 기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4년을 그것도 척박한 곳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섬기면서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까 간접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가르치는 신학생들이 아마 불교를 아마 따르는 사람이라면 대접받았을 텐데 네. 신학교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얼마나 배척이 많을까. 그런데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신학의 길을 가는 분들을 함께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태국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곳에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고 또 저희가 확신하고 오늘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베자매님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일단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네, 보면서 정말 외유내강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과 가서 기쁨조가 되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한결같이 헌신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고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정말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인구의 95%가 불교라는 이 태국. 이런 태국의 동북부 암나짜런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신 배완수 하상님 선교사님 내외분.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태국 곳곳 현지 교회에 LED 십자가를 달아드리고요. 우돈타니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보수 없이 가르치고 또 신학 서적을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역이나 신학교 사역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만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 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태국 배완수 선교사님과 영상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들립니다. 선교사님,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시는 지역이 태국 동북부에 있는 암나짜런이라는 곳이라면서요. 어떤 지역인가요? 네네. 태국어로 동북부가 이산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태국 이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산지. 네. 이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국에서 살고 있는 라오스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서 타이 라오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산 지역은 불교가 99% 이상입니다. 아유. 태국은 95%라고 했죠. 네. 이슬람은 주로 남쪽에 있고요. 이 지역은 다 불교인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 지역입니다. 네. 마을마다 절이 있고 태국 어느 지역보다 불교 영향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네. 이산 지역은 20개 도의 도가 있으며 이산 지역이 넓은 이 지역은 한국의 1.7배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선교사님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곳에서 다른 선교사님들 없이 유일한 선교사님 가정으로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태국 분들이 그 민족성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역으로 말하면 이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일 텐데 직접 이렇게 부딪혀 보시니까 어떠세요? 태국 속담에 논에는 쌀이 있고 강에는 물고기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태국 사람들이 온유하고 화평한 이유가 땅이 기름지고 땅이 넓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약 7천만인데 영토는 한국의 5배가 됩니다. 광대한 평화가 있고 1년에 삼로작이 가능한 풍요로운 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문화가 또 끌앵짜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끌앵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배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죄악시 생각합니다. 이 문화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혹시 전도팀이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은 다 영접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요, 막 여기저기서 영접했다고 좋아하지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는요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든지 배차가든지 가부가 결정되기까지 만나고 또 만납니다. 선교사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4년 2개월을 섬기고 계신데요. 네. 아 정말 하시는 사역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나 많으세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제 10월 5일 날 태국에 들어와가지고 1년 6개월 언어 연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부터 라차팟 후본 대학교에서 한국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린이 사역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이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한 교회가 2019년도에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했습니다. 네. 교회 이름이 생 우본, 우본의 빛이라는 교회입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암나자라는 데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디모데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십자가 사역인데요. 2018년부터 이제 한국 십자가 선교 지원을 받아서 이산 지역에 20개 도를 다니면서 라오스 포함해가지고요. 아니 그 불교가 95%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지역은 기독교 복음화 율이 0.1%라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14년 동안 최선을 다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열매들도 많이 맺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열매 하면은요. 네. 제가 한 사람 얻기까지 노방전도, 수고전도를 하면서 3,000장의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태국에 들어온 지 만 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얻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주실 줄 알았습니다. 천열매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은 3,000장이었습니다.
삼촌장이 당할 때쯤 하나님께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초기에 하나님에게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교회가 있는 농계마을에서 인도를 하다가 몇 사람의 관심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주마다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선교사인 줄 알고요. 저도 그분들이 불교 신자인 줄 알면서 그렇게 1년 동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분들이 목사님,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먼저요? 그렇게 해서 작년 예배가 네. 네,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 작년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교회에 나온 태국인 사역자 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라오스 라윈족 청년, 앞으로 사역자가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보배들입니다. 아, 전도지 삼천장에 한 분이 나오셨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는데요.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신학교 사역이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신학도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현지인들에게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아마 신학을 선택할 때 그 가족의 분위기 뭐 이런 게 어떻게 비춰지나요? 선교사님. 교회들의 상황이 많이 열악하니까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도 세례비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그나마 지급했던 사람들도 줄거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자리를 옮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실제로요. 이산 지역에서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요,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기르는 그런 외에 농업에 관련된 직업교육을 병행합니다. 네. 이산 지역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 밀대해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다 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혼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같은 느낌일 것 맞아요. 같아요. 하나님의 네.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디모데 신학교에 지금 그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책도 많이 필요할 거고 리모델링도 해야 될 거고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아직 예, 땅만 있고요. 아직 신학교 건물 자체가 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노예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노예에서 회의가 있으면 수업을 잠깐 멈추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20당에서 교회의 도서관 건물을 생각한다는 건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하나님은 네.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책을 공급할 수, 제 신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책을 공급할 수 있도록 후원자 한 사람이 매월 한 권의 책을 허물하실 수 있도록 매월 1만 원의 현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 성교비를 모아서 매월 신학생들이 필요한 책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네. 지금 사역하시는 곳이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동 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LED를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에 설치하려면 그 다니시는 지역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매주일 우리 시각장애 성도님 또 연로하신 분들을 차로 다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예배 자리로 함께 가시잖아요. 차량 유지비만도 기름값만 해도 얼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선교사님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시죠? 하나님이 저를 또 특별히 사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산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산 지역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만약 성교비를 더 지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네. 한 사람의 신학생이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시면 제가 그 성교비를 모아서 신학교에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뜻 안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네.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 차량 운행 직접 하시고 예배 준비도 하시고 근데 지금 혼자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암나짜론 교회 전도사님께서 70세가 넘은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 뭐 1000km가 넘는 거리를 다니시면서 LED 십자가 세우시고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이제 할머니 사역자님이 복음 전도 열정이 있으세요. 네, 그동안 많이 불편하신데 그래도 열심히 인도하고 신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 관련한 사역은요 이제 교회 세우본 교회 성령 성도님들이 저희 사역을 도와서 알림의 십자가 네.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사역에 같이 가서 사역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사역지에 오가면서 차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네.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은요, 저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 사역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 장거리를 이제 오랫동안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건강은 어떠신지 저희가 지금 듣기로도 그 건강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저 성교사님 괜찮으세요? 건강은? 제가 지금 GMTI 성경 훈련을 받다가 네. 건강 진단을 받게 됐는데 네. 쌍쌍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아... 네, 언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의사가 그 수술 가운데 제 침샘을 조금 태우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그 매일 갑상선 호르몬제도 먹고 있지만 네, 지금도 물병을 의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한국에 오자마자 또 피부 암에 또 걸려가지고 걸리면 암이네요. 그러네요. 치료를 받고요. 지금은 아무튼 조심하면서 예, 태양하고 거리를 두면서 아무튼 사용하고 있고 네. 제 아내는 뭐 50견도 있고 엘보도 있고 요 제 아내는 제 대신 모든 병을 대신 알아주고 볼세요. 좀 이상하죠. 아, 근데 이제 대신 필요해지고 대신 감기 걸려주고 대신 몸살 하고 그랬습니다. 들으면서 너무 힘들다. 한국으로 맞아요. 그냥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도 14년 2개월을 태국 땅을 맞아요. 지키셨어요. 아니 도대체 태국 사람들이 어떤 의미길래 선교사님께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실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힘든다는 생각은 못 해봤고요. 네. 재미있습니다. 네. 그것도 일하니까 감격이죠. 하나님 써주시는데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격이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 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제가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까지는 서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땀을 흘리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이 저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저의 면류관이고 상급인 것이죠. 태국은요, 특별히 저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 그 9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떠나셨다고 했잖아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뭐
배성 교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배현 자매님 어떠셔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참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찬양을 해야 하는데 목이 자꾸 메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픔을 고백하시면서도 웃으면서 고백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좀 감동이기도 하고 많은 도전이 되고요. 정말 한 영혼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한 적이 언제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정말 이 방송을 계기로 저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배성교사님을 통해서 태국 땅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찬양으로 힘이 좀 돼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정규 앨범 1집에 보면 손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네. 이 찬양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남편이랑 같이 만든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이 선교사님 4분께 꼭 불러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 배양 자매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안에서 모든 것 평안하게 평안하게 하시리라. 평안하게 평안하게 하시리라.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떻게 성교사님 찬양으로 큰 힘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역이 정말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또 비전도 많으실 텐데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희 시테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요. 조금 저희 위해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제 섬겼던 이제 교회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생후본 교회와 안납자라는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 미도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사람들이 전도와 1대1 양육에 훈련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교회 성도들과 지금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산적 사역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모대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과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회자 연구원 사역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열어주신 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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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사님 뭐 비전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계획 주님 다 아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요.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만 원이면 신학생 한 명을 꾸준히 도울 수 있고 네. 한 달에 만 원이면 신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책 한 권을 네.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찬양 한 곡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찬양은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부르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고 저를 만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분들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타이틀곡인데요. 아바 아버지 이것도 저희 자작곡입니다. 그래서 네.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아,
태국 배완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CTS 가족 여러분들 기도와 동역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배아은 자매님의 아바 아버지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를 안아주세요.